어린이집, 언제 보내야 가장 적합한가요? 사실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엄마가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게 되면 좀 일찍 보내게 되죠. 네. 그리고 또 동생이 태어나면 또 엄마 입장에서는 또 가줘야 됩니다. 그래서 기관을 이제 빨리 보내시게 되는데요. 네. 사실은 정확한 발달적인 그 근거로 봤을 때는 만 3세가 적합합니다. 왜냐하면 3세가 되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네.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고 혼자 밥도 먹을 수 있고 3세 정도 되면 이제 기관에 보기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고요. 네. 3세 이전에는 제일 좋은 유치원이 있어요. 엄마 무릎 유치원이라고 해서 엄마랑 눈 마주치고 그렇죠. 스킨십하고 엄마랑 네네. 안고 놀고 그럴 때가 가장 또 그 아이한테 행복한 시기니까 3세 정도가 적합하다라고는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선생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요즘 또 안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. 만 3세 네. 이후에는 어떻게든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?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? 반드시 그 시기에 유치원 교육을 받아야 된다. 유아교육 기관에 가야 된다. 그건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아이에 따라서 어떤 어머니는 초등학교 전까지 나는 그냥 애들하고 집에서 있는 게 좋다라고 네. 하셔서 집에서 또 잘 키우시는 분도 있고요. 네. 근데 일단은 이제 만 3세가 되면 언어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. 네. 그래서 박하사탕 주면 먹고 입안에 바람이 분다라고 한다든지 아우, 귀여워. 네. 네, 그런 말들, 재밌는 말들 많이 해서 엄마들이 막 그때 이제 육아에게 적으시잖아요. 그리고 친구의 또래에 관심이 많아져서 엄마 품밖에 모르다가 이제 놀이터 가게 되면 엄마 품을 나 몰라라고 이제 바로 친구한테 가서 기웃거리는 그런 식이 또 혼자 하려는 게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가 할 거야. 내가 해볼래. 네. 그래서 엄마들이 많은 인내심을 그동안 없던 인내심도 생기는 시기가 네. 바로 이제 이 시기라고 볼 수 있어서 그때 이제 자립심도 생기고 사회적인 경험도 하고 싶어 하니까 네.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경험들 하는 기관에 가는 것이 사실 아이도 재밌고 엄마도 네.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. 네. 그렇군요.